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고 왔는데요.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건성 피부거나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이 들으면 되게 좋을 내용이라서 그러면 지금 시작해볼게요. 제가 제품 네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이나? 알바 식물나라 프로폴리스 페이스 오일 그리고 두피 에센스 이것까지 네 개까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또 스킨케어 루틴을 들고 온 이유는 꾸준히 하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인데요. 제 인생의 몇 안 되는 정말 꾸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킨케어 루틴이에요. 처음에 조금 피부가 좋게 태어나긴 했던 것 같아요. 피부가 좋게 태어나다 보니까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어렸을 때 살이 찌면서 비만 세포가 제 몸에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2년 시절과 20대까지는 매번 통통한 스타일로 살았어요. 지금도 사실 이제 원래 살이 좀 빠졌다가 지금도 몇 킬로 찐 편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또 슬픈 얘기를 하게 됐네요. 지금 제 키가 155 정도 되는데 그 키에 몸무게 거의 64kg 이 정도 나갈 정도로 살이 쪘는 상태였는데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죠. 대학생 때 살이 찌다 보니까 뭔가 제가 매력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보여지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저의 짝사랑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하나 딱 결심한 게 생기게 됩니다. 살을 빼야겠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이성과 연애를 하기 위해서 저 관리를 해야지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딱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운동은 너무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운동이 좋은 걸 아는데 그 당시 제가 22살? 23살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운동을 너무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다이어트를 선택하게 되느냐 바로 굶는 다이어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의 그 당시에 아침에 사과 반쪽, 사과 한쪽 먹고 점심에 이 샐러드 같은 거 하나 먹고 저녁은 굶었어요. 거의 사실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살이 정말 2주 만에 거의 몇 킬로가 빠졌나?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에는 거의 7, 8킬로가 빠지더라고요. 근육은 하나도 없는데 수분만 날아간 몸의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조그마해지긴 하니까 그 어린 마음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돼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반 정도 굶는 다이어트를 지속하다 보니까 갑자기 온몸에 이상한 두드러기가 나는 듯하더니 힘이 쫙 빠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도 두드러기 같이 뭔가 빨갛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렵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지루성 피부염이 코 주변이나 이렇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두피까지 가긴 했는데 코 주변에 특히 정말 뭔가 비늘같이 이렇게 있고 빨갛게 일어나면서 병원에서 처방한 스테로이드 젤을 이제 처방을 보통 피부과에서 해주잖아요. 그 바르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스테로이드 바를 땐 조금 나아져요. 근데 스테로이드의 문제면 이 모공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기존과는 달라지는 피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끊잖아요. 끊자마자 다시 가려워져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상황이구나 깨달은 이후에는 이 피부가 트라우마로 남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대학 때 얼마나 예쁘게 화장하고 싶어요. 근데 화장을 하더라도 여기만 떠가지고 막 각질이 일어나요, 계속. 그리고 막 각질 제거를 해도 오히려 더 가려워져 더 심해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또 더 센, 더 강한 스테로이드 젤을 바르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 피부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피부과에 하는 말이 절대 피부에 자극을 주면 안 된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지루성이 너무 심해서 이 코뿐만 아니라 막 목 이런 막 그리고 두피까지도 다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두피도 막 맨날 머리를 감는데 비듬이 너무 비듬 같은 그런 각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검은 옷을 입는 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계속 뭐가 어깨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진짜 너무 받아서 그때는 한동안 습관이 막 어깨 터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대학교 동기가 뭐하냐고 할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때타월 그리고 각질 제거제를 아예 쓰지 않았어요.
무조건 손으로 한다, 부드럽게. 이 손도 잘 씻어주고. 두 번째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기 시작했어요. 뭔가 강한 것도 사실 엄청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최대한의 자극을 줄여보고자 했고요. 태안까지 다 맞췄죠? 피부결을 정돈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이 얇은 화장솜으로 토너를 잔뜩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시잖아요. 물론 되게 얇고 얇은 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요즘 괜찮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도 화장솜을 쓰지 않습니다. 최대 얼굴을 막 닦아내는 게 이미 세안으로도 자극이 되고 했는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할 때 제외하고는 그냥 보통 선크림 발랐을 때는 세차 세안해주고 토너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화장솜 대신에 뭘 쓰냐? 미스트로 토너를 대신해줍니다. 정말 많이 풀어줘요. 충분히 수분감이 있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거, 지수성 피부염은 보통 건조해지면서 가려워지면서 엄청 심각해지더라고요. 크림을 그냥 우리 보통 어릴 때니까 수분이 아주 기름도 많고 하잖아요. 가벼운 수딩크림, 수딩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발랐었는데 지우성 피부염을 절대 극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계속해서 수분을 머금으면 그나마 덜 가려운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좀 고보스크림, 그 약간 꾸덕꾸덕한 크림을 찾기 시작했어요. 텍스처 발렸을 때 쓱 하고 발리는 수분크림이나 수딩크림, 워터크림은 제외. 고보스크림이나 장벽크림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뭐냐, 페이스 오일을 무조건 쓰게 됩니다. 왜냐면 그냥 크림만으로 수분이 너무 금방 날아가면서 또 가려워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으로 이쪽은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각질이 생기고 막 홍반이나 막 이런 비늘이 막 생기는데 그런 거를 막아주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크림과 오일을 섞어서 바르기 시작해요. 그 루틴을 계속 반복해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조금씩 나아지면서 어느 순간 여기에 이런 홍반들이 싹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후지 같은 분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얼굴에 유분은 가득한데 페이스 오일을 쓸 수 있냐. 그럴 때 제가 잠시 화장품 브랜드를 회사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논코메도 제닉이라는 페이스 오일이 있어요. 그거는 모공을 막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부지 분들, 사실 지성분들한테 대한 페이스 오일을 꼭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일단 얼굴에 수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분기, 자연의 유분이 있는 것도 피부가 늙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거에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페이스 오일을 추천을 드리는데 특히 논코메도 제닉 오일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친구가 여드름성 피부였는데도 겨울철에 그걸 먼저 좀 발라주고 크림을 발라주니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드름도 따로 안 올라오고 그래서 그 성분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문제점은 지루성 두피염이었는데요. 엄청 비싼 막 그 있잖아요, 두피 관리해준다고 막 10회에 막 100만원 막 이러고 한의원도 가려고 하고 했는데 너무 그 당시 제 대학생의 신분으로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얼굴에 썼던 방식을 그대로 두피에도 적용을 시킨 거죠. 샴푸나 이런 게 워낙 세정력이 강하니까 분명히 자극을 많이 받을 텐데 얘도 자극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것은 두피 바로 에센스입니다. 루트 인헤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피 에센스를 뭐 브랜드 상관없이 막 발라줬어요. 또 조금씩 가려워지기 사라지면서 각질도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저의 여단되는 꾸준히 하는 스킨케어 루트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이렇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또 다른 꿀팁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꼭 말씀드리러 올게요. 안녕.